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폐지설은 갤럭시의 조기 출시설과 함께 매년 이야기가 나오던 연례 행사 같은 거였는데 올해는 두 가지 다 조건이 다릅니다. 조기 출시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를 턱 밑까지 추격해오던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침체기에 들어갔고 그 빈자리를 깨차기 위한 전략과 아이폰 12 시리즈의 엄청난 흥행을 견제하기 위함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죠.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의 S펜 지원 그리고 차기 갤럭시 폴드에는 스타일러스 펜을 지원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아이시니버스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아직까지도 갤럭시 노트 21의 개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전하면서 갤럭시 S와 갤럭시 노트의 통합은 한 발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갤럭시 S와 갤럭시 노트의 통합설에 무게를 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내 IT 매체 전자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갤럭시 S 시리즈의 펜 입력 기능을 탑재하면서 갤럭시 S와 노트 시리즈 융합을 시작으로 플래그십 라인업을 재편성하고 폴더블 스마트폰 제품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라인업을 축소하고 폴더블 스마트폰의 라인업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보이죠. 보도 내용에 따르면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의 S펜 지원 인식을 위한 디지타이저가 생산에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S펜 지원은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 전 삼성이 삼성 디스플레이 뉴스룸의 멀티 폴더블 디스플레이로 새로운 세계를 펼쳐보다 요즘 학기말 과제를 위해 미래 디스플레이를 어쩌고저쩌고 인폴딩과 아웃폴딩이 공존하는 Z자 모양의 폴더블, 멀티 폴더블 스마트폰을 준비 중이란 걸 간접적으로 알렸고 원래 올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출시가 연기됐다는 이야기가 나온 염가형 폴드 등등 폴더블 스마트폰 제품이 다양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R&D를 빠형에서 폴더블로 옮겨야 하고 그 과정에서 비교적 영향력이 작은 노트 시리즈를 S 시리즈와 통합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보도에서 한 가지 예상하지 못한 구절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관계자 언급에 따르면 펜 입력 모델 출시로 하반기에 두 종으로 나오던 노트 시리즈가 한 종 정도만 나올 것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올해 갤럭시 노트 21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갤럭시 노트 20가 마지막이 될지 노트 21이 마지막이 될지 노트 시리즈는 유지하되 축소되는 형태로 바뀔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내년에는 조기 출시, 갤럭시 S에서 S펜 지원, 갤럭시 S, 갤럭시 노트 통합, 갤럭시 폴드 S펜 지원 등등 평소와 다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삼성은 다른 제조사에 비해서 영향이 덜하긴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엄청난 변수도 존재하고요. 과연 알려진 정보대로 출시가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S와 갤럭시 노트의 통합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